특별 출연해주신 배우님들에 대한 재회 소감을 여쭤보고 싶어서요. 송강호 배우님께 좋은 놈인 정우성 배우님과의 재회 소감이 궁금하고요. 오정세 배우님께도 염혜란 배우님이랑 부부로 다시 만나신 소감 궁금합니다. 예, 송강호 씨부터. 예. 예, 뭐 우리 정우성 씨는 뭐 이번엔 최고의 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, 뭐 매번 어떤 작품이든 그렇게 열정적으로 연기를 임하는 배우는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때 당시에 정우성 씨가 주연하는 다른 영화가 한참 촬영을 하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, 또 지역도 굉장히 남쪽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을 텐데, 한달음에 이렇게 달려와 주셔가지고 아주 그 열정적으로 연기를 이틀 했죠. 예. 그래서 너무너무, 뭐 개인적으로 너무 고맙기도 하지만 그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. 그래서 뭐 밀정 때는 우리 이병헌 씨가 또 그런 역할을 해주셨고, 제가 이제 또 신세를 갚아야 될것 같은 두 분의 영화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신세를 꼭 갚아야 될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예. 네, 오정세 씨. 예, 염혜란 씨가 출연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든든했고,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마지막 장면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아주 작은 성장 참회, 어떤 뭐 뉘우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, 혜란 씨가 옆에 있음으로 해서 저는 겉으로는 되게 억척스러운 느낌이지만 안에는 되게 따뜻한 마음, 고마운 마음, 이런 마음을 가진 내 아내가 옆에 있어줘서 그런 뉘우침 참회가 더 풍성해 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연기적으로 옆에 앉아만 있어도 되게 든든한 지원군이었었던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염혜란 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.